이 소리는 수천 년 전부터 한 겁니다. 일용할 양식. 근데 일용할 양식이 뭔 줄 몰라가지고 밥 처먹고 앉았네. 밥은 음식이에요.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널 먹는 음식입니다.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지식이에요. 하루하루 내가 흡수하는 양식. 이것이 네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혼이 충만하게 성장을 하고, 응? 이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흡수하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접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려고 살다가 보니까 질량이 너무 떨어져서, 이렇게 우리가 30대에 뇌 공부를 안 하죠? 40대 뇌한테 오는 환경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. 40대 우리가 할 공부를 안 했잖아요? 50대 내 인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. 50대 내 공부 안 하면 60대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. 그걸 바르게 살 수가 없어.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 20년을, 20, 30년을 지금 전부 다 놀았어요. 베이비 부모들 50대들이 한심스럽지, 요새 보니까. 이분들이 자기 공부를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바람에 40대가 깜깜해요. 40대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뭘 할지를 몰라고 헤매고 있으니까 데지털로 30대들이 미치는 겁니다. 더 깜깜해. 나중에 우리 데지털 밑에 아나무인들 지금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했죠. 여기 지금 6, 7살 때였을 겁니다. 요거는 아나무인 시대거든요. 요는 인자가 없어. 부모도 끌려다녀, 이게. 하면 우르불면 너는 막 꼼짝없이 그 매달려야 되는 거라. 아나무인이라. 그래도 우리 데지털은 그래도 혼내면 조금은 따라왔지. 자아들은 안 들어요. 이 앞으로 어쩔 거냐, 이게 지금. 이게 위에서 자기 일을 하면 밑에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고, 거기가 자기 할 일을 하면 그 밑에가 위에 따라가면서 할 일이 있으니 위 사람을 존중하고 위 사람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패러다임이 일어나게 돼 있다. 이 말이죠. 위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아래 사람들이 미칠 때 그때 아래 사람들한테 매가지 잡히고 욕들을 먹고 기빵매트들이 맞고 더 심하면 칼로 내한테 들어와요. 칼 들고 들어온다니까. 이런 일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이건 시작이에요. 이건 시작이네요. 우리는 지금 70%가 이 나라의 다 70% 상태가 지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잡아놓고 이걸 모르면 뭔가 하나를 설명해가지고는 우리가 뭔가가 지금 가닥이 안 잡혀요. 또 헤매는 기라. 요까지 알아놓고 이까지 알아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제부터 풀어보자고. 우리가 70% 팽창 시대를 끝내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팽창은 끝났지만 머물면서 주는 경제 이걸 계속 주는데 그때는 팽창하면서 들어온 정보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어떤 환경도 있고 좋은 인연도 이 인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 손질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팽창할 때 1차적으로 잘하고 팽창할 때보다 더욱 질량 있는 거를 옆에다가 뭔가를 해야 돼요. 하면 여기에 시작을 하면 이것도 잘하지요. 이게 질량 있는 겁니다. 잘하더라도. 아무리 처음에 나와서도 이거보단 질량이 큰 거예요. 이거를 탁 차려서 요걸 시작을 하면 이게 또 잘합니다. 이게 잘할 동안에 30% 잘할 동안에 여기서 3, 4년 동안 에너지를 줄 때 이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계속 투입하면서 이걸 잘하게 하는데 무리가 하나도 없어요. 여기 잘하고 30%가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조금 멈춥습니다. 그래서 물어보죠.
여기 우리가 30%의 요거 잘할 동안에 3년 동안 이걸 갖다 경제를 대주다가 4년차는 조금 작게 될 때예요. 그래서 3, 4년은 경제를 계속 대준다라는 소리입니다. 이제 이 4년차는 우리가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거냐, 내가. 여기에 이념이, 질량 있는 이념이 성립이 돼서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한다. 이게 탁 맞히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게 맞는 에너지와 환경과 더큰 인재와 실력자들과 더큰이 정보와 더큰 미래로 갈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대줍니다. 이 작업을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. 전지전능 하느님은 정확하게 0.1mm도 틀리게 운용하지 않는다.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맞춰내 이게 이제 팽창이 일어납니다. 팽창이 일어날 때 뭐와 같이 또 움직이느냐? 이 1차적으로 했던 게 팽창하던 것이 수축하는 것과 같이 일어나요. 이거는 할 일을 다 뒷받침했으니 이게 수축이 일어납니다. 거품이 빠지든지. 빠지고 나면 요 얼마까지 수축하냐? 30% 정확하게 수축을 해요. 40%가 딱 남아. 남는 데다가 이제 이게 40% 남았으니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되면, 여기에다가,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, 이제 주었던 이렇게 인연들, 잘 키운 인연이지만, 요걸 관리하게 만들고, 나는 팽창하는 이 일을 완성시키죠. 이게 팽창을 하고 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70%가 되면,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를 묻는 겁니다. 여기서 질량 있는 이 에너지들이 왔기 때문에 이거로 또 다른 걸 벌려서 이게 성장을 하죠. 이것이 최하. 이거보다는 10배, 10배입니다. 여기서 한번더갈수 있을 때는 이거보다 10배. 최하. 자연에서는 우리한테 그 힘을 주게끔 돼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1차적인 성공을 했는데, 1차적으로. 1차적으로 성공을 한 것이, 우리 기업이, 쪼맨한 기업들이 차차차차 이게 1차적으로 밟아갖고 일어난 것이, 70%온 것이, 이것이, 쪼맨한, 그 속에서도 쪼맨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. 이래서 국수장사로 시작해서 돈을 버니까,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자 했고, 그렇게 하니까 국수 철탕 팔다가, 이제, 옷감을 짜서, 많은 사람들의 이런 시대적인 열기 위해서 옷감을 짜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가며 지그재그로 간 것이 딱 몇십 년 만에 5천년 역사가 바뀌는 우리나라 그룹이라는 대기업들이 생긴 겁니다. 하느님이 보호하사 정확하게 인류의 샘플, 바르게 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. 우리는 다 같이 공부했었어야죠. 기업에서도 이런 공부는 직원이라도 직원들도 이런 공부를 했었어야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구나.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? 이런 걸 연구를 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갔어야 오늘날의 기업이 튼튼하고 우리가 힘든 일이 안 생겼던 겁니다.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가 됐어야 돼. 직원들은 전부 다이 직장이 지금 잘못되는 건 너희들 책임임을 알아야 되고. 너희들이 돈만 쳐벌고 있으니까 벌레만 자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회사들이 꼼짝도 못 하고 더 이상 빛나는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.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멈추고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가던 총수들은 교도소 들어가지를 않아나 정부에 불리가서 청문회를 당하지를 않아나 엄청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우리 얼굴에 또 똥칠하는 거예요. 우리의 대표들이 한때는 우리를 뒷받침했는데 그게 뭔 줄을 그 사람들도 모르고 했지만 같이 노력을 한 겁니다. 우리는 다 같이 힘을 모아갖고 이만한 거대한 이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이 기업과 나는 동떨어져 있고
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폭삭망합니다. 시간만 기다리는 중이에요. 아까 설명하다 한계가 빠져서 이해가 또 다 안 될 겁니다. 우리가 곰 발바닥 사무로 다닐 때 있죠. 코뿔어 눈깔이 뺏쳐먹고 할 때, 주식 사가지고 퐁당 망할 때, 이때가 뭐냐면 70% 팽창하고 나서 여기서 경제가 계속 나올 때, 요럴 때 다른 걸 시작을 안 하고 요때 놀러 다니버린 거죠. 돈은 계속 나오지, 벌리지, 주식 사고. 그러면 이게 헝탕망탕하고 다른 걸 안 했어요. 안 하니까 어떻게 됐냐? 수축시대가 왔습니다. 4년이 지나버리고 수축할 시간이 온 거죠. 이게 수축이 시작됩니다. 이러니까 딴 거 시작도 못 했고 수축해버리면 우왕좌왕하죠. 대안을 찾는다고 난리 납니다. 그러다가 IMF 쇼크까지 왔습니다. 달러를 얼마나 써재끼고 이거 관리를 잘 못하고 달러도 돈 된다고 달러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때. 에? 이 달러 쇼크가 온 거예요. 달러를 관리를 잘못해갖고 일어난 게 IMF예요. 우리가 돈이 안 벌린 게 아니고 달러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. 하나가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막 절상에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다가 뭐 자꾸 올라가니까 달러를 팔아버렸어요. 그러고 이게 돈 값어치 있는 거로 바꿔가지고 이걸 갖고 곰 발바닥 사쳐먹고 주식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달러가 모자라는 거예요.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겪은 적이 있으면서 이게 뭔지 아직 모릅니다. 요대로 수축하면 망하는 거죠. 이래갖고 수축을 해갖고 이 IMF까지 만나갖고 수축을 얼마큼 했냐? 딱 30% 수축을 하고 40% 남겨놨어요. 정확하게 응용한 겁니다. 너가 잘못했기에 너희들이 쓰고 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시작할 걸 안 했기에 수축을 하는 시간을 만났고 수축을 딱 하니까 30% 딱 이게 드러났어요. 그래갖고 40%에 딱 멈췄습니다. 멈췄는데 이때 또 우리는 쇠가 빠지게 내 잘못을 안 찾고 또 이걸 한번 살리볼라고 막 이리저리 막 엮어 꾸다 엮고 저거다 꾸다 막 누나 거 땡겨오고 막 동생 거 전부 다 막 여러가 전에 내 큰 거 안 봤나 이번엔 틀림없이 될 기다 좀 한번 투자해라 이지라 내가 싹 묻어놓으니까 못 커요. 70%로 다시 못 갑니다. 지금 눈 감고 아웅 해놓은 거예요. 지금 IMF 지금 이거 벗어난 것 같지만 이건 벗어난 게 아니고 눈 감고 아웅 해놓은 거예요. 거품을 다시 만들어놨어요. 이건 힘 못 써요. 리알리를 찾은 게 아니고 다시 메꿔갖고 대한민국 그냥 잘 돌아가는 줄 알고 또 써재끼려고 그러고 지금 요번에 추석에 뭐 열흘 동안 쉰다나 너희들 지금 놀 시간이 어디 있어. 뭘 한참 착각을 하는 거예요? 공항에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나갔지. 표가 있었으면 두 배는 나갔을 거야. 달러 쓰면.